반갑습니다. 자자쌤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길죠. 그래서 이 보다시피 잘 보입니까? 지금 제가 깃발이냐? 깃발 아니고요. 이8 내지 9cm고 그다음에 6 내지 7cm, 7 내지 8cm 이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보통 접할 때 우리 자기 이 우토면에 보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에서 8 내지 9cm고요. 그 다음 탑 포인트에서 6 내지 7cm. 그 다음에 골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7 내지 8cm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자, 코끝 쭉 올라서 이거 요 가운데 요점 헤어라인 중심점 여기 센터거나 요게 여기가 지금 깃발 골피인데 여기가 센터포인트 여기서 보다시피 8 내지 9cm가 났죠. 8, 9cm고 그 다음에 자, 이어탑. 요 이어탑이죠. 이어탑 여기 점 찍어놨죠. 비에 여기 이어탑에서 쭉 올라와서 정중순 라인하고 만나는 점 가운데 쭉 만나는 점 여기가 탑 포인트거든. 탑 포인트 보입니까? 탑 포인트 여기입니다. TP 적어놨죠. TP 보입니까? 보이냐? TP 요괴가 6 내지 7cm 깃발을 꼽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골드 포인트. 자, 이처럼 턱을 지나서 이 정중순 라인 코쭉요 가운데 쫙 하는 코를 딱 어깨 머리 중앙을 딱 가르는 선이라고 정중순이랍니다. 이 턱을 지나서 딱이 정중순 가운데서나 만나는 요점이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골드 포인트 요점입니다. 요 부분에 여러분이 자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자, 길이를 어떻게 꼽는데? 자, 잘 꼽아야겠죠. 여기 6 내지 7cm 이상 되면 안 되고 6 내지 7cm 이 그게 6 이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8 내지 9cm 이상 되면 돼. 근데 9cm 이상 되면 안 되고, 8 내지 9 내지 9cm 정도, 자,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8cm 이하 되면 안 되고, 이것도 맞춰 7 내지 8cm니까, 8cm 이상 되면 안 되고, 7cm 이하 되면 안 되죠. 짧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길면 안 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하나 봤습니다. 이게 8cm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cm죠. 그럼 여기 1cm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제가 8, 7, 8cm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6cm니까, 6cm 조금 되는, 7cm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상에서는 껐습니다. 7cm 될 경우는 이렇게 가상에서는 껐고, 6cm가 여기니까, 그 7, 8cm, 이렇게. 8, 7, 8.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 대충 이렇게 재보면, 1cm 재보면 이렇게 8cm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이 골든 포인트 쪽, 여기가 내려가면 이거는 8cm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골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면 제가 자료 잡았는데 여기 6cm, 그 다음에 4cm, 그 다음에 2.5cm, 1cm 단위로 여기가, 요거, 그대로 끊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가 지금 1cm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리깡, 이거 중요한 건 요게입니다. 보세요. 우리 뚱근 스포츠하고 자 중간 상고는 어때요? 자 밑에 바리깡선이 0cm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요거는 거의 밑에서 그 하얀 0cm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서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리깡 커트를 어디 이 요까지 요 여기 네이프 코너 포인트거든요. 여기 네, 요 네이프 코너 포인트에서 마지막 여기 네이프 코너 포인트 여기 네이프 포인트잖아. 이 사이 요 중도에서 요 이쪽에 적어놨는데 여기 2cm 여기 있네. 여기 2cm 요까지만 바리깡선을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게 좀 다른. 그게 다른 점이죠. 우리 둥근 스포츠하고 중간 상고. 점 보다시피 요거보다 여기 더, 지금 옆에 끼더 짧습니다. 왜? 점점점점 짧게 커트해야 만나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 짧습니다. 길이가 요거는 뭐 점몇 센치가 요거는 지금 재면 또 정합니다. 지금 딱 내가 말했던 7cm고요. 이거는 지금 6cm 정도 되는 6, 5점 8 정도, 6cm 정도 되고, 이거는 지금 4.8 정도 되겠네. 4.8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옆에는 최대한 어때요? 우리가 가위로 싱글링 컷 하면서 여기 프리핸드 컷으로 최대한
가위로 자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요거를 깔끔하게 헤어라인이죠. 헤어라인을 가위로 할수 최대한 짧게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짠! 많이, 이것이 이제 시험용 가발이잖아. 시험용 가발이 길잖아. 이렇게 몇 센치예요? 여기 지금 거의 17cm입니다. 자, 10cm, 17cm니까. 자, 여기는 자, 10cm 있죠. 10cm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긴 가발을 가져갈 수는 없, 자, 우리가 시험하기 전에 사진 커트를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진 커트, 조금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자, 요 위에 부분은 10cm 이상. 그리고 밑에는, 요 밑에는 지금 충분히 2cm 이상이 됩니다. 지금 4cm 잘라놨네. 2cm 이하. 2cm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이해가고. 이마, 이거는 또 머리가 길어가지고 좀 구도 잡기 힘드네. 봐. 이거는 보세요. 많이 길죠? 네프 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14cm 돼 있습니다. 14cm. 왜 이렇게 길게 잘라놨냐고요? 길게 심어놨냐고요? 맞네요.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 사진 커트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조금씩 자르면서 여러분 감각 익히라고 좀 길게 만들어 놨 같습니다. 가발 회사에도 좀 사진 커트 시험장 기준에 맞게 자르고 싶지만, 자르면 더 가발도 아끼고 좋겠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연습, 시험장 가기 이걸로 조금 이렇게 잡아봐야 되잖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10cm, 미리 사진 커트 할때 연습을 좀 해보면 되죠. 지간 잡기로 커트를 하면 되겠죠.